눌렀어요. 자, 기본권 보장 제한 언제 하냐 이거 하던 거 문제 맞아 풀고 맞출게요. 자, 26페이지 13번이에요. 헌법 조항에 대해 잘못 해석한 것은 뭐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법률로서 제한을 할 수 있어요.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잘못 해석한 것은 3번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대통령이 제한할 수 있다? 그죠? 아니죠. 국민의 기본권을 대통령이 함부로 제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한할 경우에는 법률로서만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기본권 구제 방법 침해 사례에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일단 형사고소예요. 타인의 범죄로 피해를 입으면 형사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 누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영주가 범인입니다. 다른 사람과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 자신의 기본권이 먼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돼. 이러면 안 되죠. 다른 사람과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타인의 기본권과 자신의 기본권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죠? 자신의 기본권만 우선시하면 안 돼요. 자, A씨가 침해받은 기본권이 뭐니? 오랫동안 5급 공무원, 5급 공무원, 고시급이죠? 옛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5급 공무원은 사법고시, 행정고시, 그 다음이 뭐가 있어요? 공인회계사, CPA가 있죠? 그죠? 그거에 준하는 아주 어려운 시험입니다. 단방에 그거랑 동급 시험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 사법고시는 없어졌죠. A씨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를 이렇게 제한한다는 규정 때문에 내년에 있을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였다. 뭐를 평등한 거를 제안받았죠. 평등권에 위반해야 돼요. 평등권에서는 나이, 인종, 성별, 종교, 신분, 장애 등에 의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예요.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에는 이런 자격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없어요. 나라에서만큼은 하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문제도 많아. 그죠? 학교 선생님들 이상한 사람들 많죠. 부원장님도 얘기했죠. 그죠? 요 앞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그지? 원장님 아들 다니는 학교 담임 선생님이 며칠 전에 갈렸어. 성범죄를 제대로 일으켰어. 인터넷에 쳐봐. 막 나와. 장난 아니야. 그리고 그거에 대처하는 학교 측도 장난 아니야. 원장님 통화해봤거든. 교감 선생하고. 자기의 그냥 자기 어떻게 될까봐 그냥 소극적 처리. 일이 이 지경이 됐으면은, 응? 거꾸로 나오잖아. 인터넷이 먼저 한 다음에 응? 쉬쉬한다고 될 문제야. 그런 것들이 뉴스에 먼저 나와야지, TV에 나와야지 정신 차리더라고. 참. 자, 보도록 할게요. 가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한 병역 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누구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다는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대체 복무를 통한 양심 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라며 신청서를 받아들여 헌법에 제기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저 답은 헌법재판소예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 그거 무슨 책 갖고 다니면서 그거 있잖아. 띵동 하면서 교회도 아니고 뭐. 그죠? 여호와의 증인 한 무슨 있잖아. 그지? 총을 안 잡는 데잖아. 총을 안 잡고서 군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일단은 1차적으로, 그지? 아무리 행정병이 된다라고 해도 행정을 맡는, 그지? 행정병은 한뭐 100명 중에 한명 정도는 행정도 맡아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런 게 되더라도 훈련소를 나오기 위해서는 훈련 과정에는, 그지? 사격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수류탄도 꼭 던지고요, 훈련소에서. 그지? 그래, 무기는 그런 것들을 잡죠. 총검술도 배워야 되고요. 그죠? 원장님도, 원장님 아버지도, 원장님 형제가 삼형제인데, 우리 집은 무슨 백이 없기 때문에 다 육군 병장이에요. 다 육군 병장 출신이에요. 그죠? 누구는 가고 싶어서 가나?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의무기 때문에 할수 없이 참고선 갔다 오는 건데, 무슨 종교 하나 믿었다고, 종교의 자유도 있지만, 그지? 다른 사람이 다 하는 일은, 그지? 억지로 하는 일이잖아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지? 그건 같이 의무를 나눠줘야죠. 고통은 같이 나눠야죠. 자기 신념이 그렇더라도, 그지? 맞죠? 나라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좋든 싫든. 그러면 같이 해야지. 무슨 나는 내 기준은 이러기 때문에 내 자유다. 뭐 이러니까 이런 건 아니다. 이러면 안 되죠. 같이 해야죠. 자, 국가기관이 어디냐?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된 국가기관이래요. 인권보호를 해요. 주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법령이나 제도의 문제점을 발견해가지고 이를 개선해요. 그 다음에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해서 구제까지 하는 역할을 하는 건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